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의경 승취의권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요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조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소관 조례안 개정 1건, 개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조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 부재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연불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동주택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서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근무를 명확히 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협의회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 고지 의무 그다음에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천시의 화학물질 취급하는 회사는 몇 개 정도 되죠? 전체 그러니까 화학물질은 한 1,000만 종이 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유해 화학물질이라고는 1,178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유해화학물질 허가없어 현황이 저희 관내에는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용하는 데가 34개소가 있고, 판매하는 데가 23개소, 또 운반업을 하는 데가 2개소, 제조업을 하는 데가 4개소 있습니다. 전체 6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물질이에요? 너무 다양했어요. 저희 위험성에 있는 화학물질. 지금 가장 유독물질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현재는 제일 큰 데가 하이닉스죠. 네. 반도체 제품등에 많은 화학물질이 쓰여지고 있고, 특히 뭐 삼성에서도 몇 번 화학사고 났었지만 불산 사고나 이런 거 지금 하이닉스에도 반발이 좀 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대표적으로는 뭐 전국적으로 뭐 피놀 사건, 과거에 낙동원 피놀 사건이 그건 반대로 특별히 화학사고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주로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네, 가장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공장에도 화학물질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연소나. 그러면 그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도 이천시에서 네. 안전교육을 좀 시키시나요? 그거는 이제 업체가 그거를 하게끔 되어 있고, 뭐 시설이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방비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관리자도 손님들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사용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대피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고, 또 이제 저감도 계속 시켜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만들어진 22개 시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제 사고가 날 때는 예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그 이제 회사마다 이제 그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점검을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면 그럼 또 사고 날리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좀 예방도 하고 또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주는 피해를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교육 또 사전 대응 훈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협의에 구성하고. 이천 도시관리계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그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 결정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천시 지역 여건 및 주민 생활 편의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조치로 자연취락지구 3개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1개소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11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지구 결정안입니다. 금해 신규 결정하는 자연취락지구 3개에서는 2010년 12월 우리 그 구발 역세권 특정개발 진영지구로 지정하였으나 기형성된 주거지를 존치하고자 19년 2월에 재척된 지역입니다. 재척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원활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적용하여 3개 지구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자연취락지구 세부 기준은 대상호수 20호 이상, 호수 밀도 헥타르당 20호 이상, 대지 밀도 40% 이상, 지목은 대지, 잡종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충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발읍 신할이 359-3번지 1원의 신화 4지구입니다. 전체 33필지의 면적 12,041제곱미터로 그중 대지에 해당되는 필지는 27필지입니다. 검토 결과 대상 호수가 20호의 기준에 적합하며 호수 밀도는 헥타르당 16.6% 기준에 불법하나 대지 밀도가 82.2%로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전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화 4지구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일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 작정지 또는 현황상 건축물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필지는 전체 33필지 중 27필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신화 4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거 양호한 주거 환경 정비 및 유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구 면적은 12,041제곱미터이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신하리 구발읍 신하리 335-3 1원 신하 5지구입니다. 전체 53필지 면적은 21,760제곱미터로 그중 대지에 해당되는 필지는 34필지입니다. 검토 결과 대상 호수가 23호로 기준에 부합하며 호수 밀도는 헥타르당 10.6호로 기준에 불부합하나 대지 밀도가 76.3%로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전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신하 오지부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일부 생활,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 및 창고시설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 작정지 또는 현황상 건축물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필지는 전체 53필지 중 34필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신하 5지구에 대한 자연치락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 면적은 21,760제곱미터이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우바룩 아미리 593-1번지 1호리 아미사지구입니다. 전체 81필지 면적은 31,163제곱미터이므로 그중 대지에 해당되는 필지는 58필지입니다. 검토 결과 대상 호수가 23호로 기준에 부합하며 호수 밀도는 헥타르당 7.4호로 기준에 불부합하나 대지 밀도가 89%로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전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미사지구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일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 작정지 또는 현황상 건축물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특지는 전체 81필지 중 58필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미사지구에 대한 자연치락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 면적은 331,163제곱미터이며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상 건폐율은 60%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금해시기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안흥유원진의 안흥지 부지로 면적은 25,316제곱미터입니다. 안흥진의 숙박시설은 현재 납부되어 관광객 유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역사 문화 자원인 안흥 유원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안흥지가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협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안흥지 공공성을 확보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흥진의 수변 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유원지 부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상 공원 결정 부지는 대부분 구기지이며 그 이외 유원지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지목상 현황, 지목별 현황상 공원 결정 부지는 대부분 유지이며 그 외 유원지 부지는 대지 및 작정지입니다. 공원에 대한 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현재 용도 및 기능에 맞게 수변공원으로 결정하며 면적은 25,316제곱미터로 기존 안흥진에 중복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해 의견 청취 후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도시관리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시나리가 좀 많이 올랐네요. 사지고 오시고.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시나리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시나리 이제 그 아파트 있고 주택단지 있는데 가보면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아니 이제 이렇게 그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풀어지면은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할 때. 네. 일단 그 신안의 뒤쪽에 가보면 길이 없어요. 길이 다 어떤 1차선이고 똑바로 만들어진 길이 없어요. 네. 일단은 1990년도에 그 아미리 상가 타운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우후죽순을 해서 너무나
지금도 그 용도를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그 뒤가 꼭 옛날 상남같이 해놨어요. 그 시에서 어차피 그 개발을 하면 이 도로와 용지를 딱딱 구분을 해서 해놓으면 신도시처럼 이렇게 죽어도 편하고 이게 생활의 편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승인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또 이렇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편익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대사만 해도 지금 굉장히 갔다가 붙어있는데 불편하기가 이를 말할 데가 없어요. 근데 심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용도는 풀어주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딱딱 구획이 정리가 되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이게 도시가 될 텐데 그냥 승인만 해줘버리면 뭐 방향도 자기 만들고 길도 꼬글꼬글 자기 만들고 들어갔다 나갔다 부딪혀갖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천시의 명예를 걸고 정말 이렇게 신도시처럼 구획을 딱딱 벗어 그거를 기부채납을 하든지 도로를 일괄 통일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예, 이 그 사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 복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만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용도를 풀어줘서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런 구획이 좀 잘 나눠져서 개발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이천시가 그걸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 제가 검토를 하고 요번에 저희가 지금 치락, 자연치락적으로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도발 역세권에 당초에 들어가 있다가 재척이 된 부분에 말씀하셔서 알아요. 예. 예, 예. 그래서 3개의 지구를 설정했다는 말씀 다시 예. 한번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우리가 계획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척된 데가 또 문제가 심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도 어떤 롤을 갖고서 그게 이렇게 이 규칙대로 같이 맞춰서 가야지 예, 재척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또 도시 미관도 어려워지고 기능 자체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십니까? 이사님. 네, 더 지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칠학지구 4지구를 보면 그 지금 일부 그 시나리 359단이 35, 36, 37, 33 번지가 있는데 네, 이 번지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빠진 건지 조금 궁금하고 아, 저희가 당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칠약지구 지정 기준이 그냥 일반 전이나 답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 대지나 작정지, 건축물이 있는 그런 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치락지구가 네. 이게 뭐 도로망을 구축을 해놓은 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그 건폐율을 좀 상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그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전이나 답에 대해서는 당초에 뭐 저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부터가 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부터가 지금 존재해서 계획을 이번에도 수립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예. 예, 잘 들었는데 그 270-2번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 건물인데 반은 들어가고 반은 빠져 있는 이 도로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면은 여기 그 농지인 것 같은데 359-1번지 같은 경우에는 예, 전 같은 데도 또 포함이 일본도 되어 있고 이건 건물이 있죠. 지목이 답이면서 네.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 즉 등록 전환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킨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의아해가지고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4지구에도 있지만 5지구에도 네. 보면은 한 필지가 그런 필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특별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이제 그 서울 보놨었잖아요. 네. 그거는 관계없이. 예, 그거에서 재척이 된 지역 내에서 대지나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치락적으로 다 별도로 지정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뭐 주민들하고 협의 같은 경우 잘 된 건가요? 이 부분이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갖고 저희가 이거를 논의적으로 추진하는 왜냐면 주민들 어떤 의견도 나중에 해놓고 나면 꼭 말썽이 주민들은 우리 몰랐다, 네. 그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부분이 항상 말썽이 되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설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수정해서 저희 회장으로서 해나가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그 일단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지금 취약지구 용도 상향을 하셨는데 네. 그 지금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이 지금 역세권에서 처음에 포함됐다가 제척이 됐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 지금 역세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는 제척이 돼서 진행이 되겠네요. 지금 그 역세권을 각소 구역에를 잡으려다가 빠진 지역에 대해서만 잡는 거고 특정 개발 지구는 기존 역세권 구역은 다 포함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따진 부분은 네. 저희가 취약지구 용도 상향을 해서 이게 20호 이상이 구역 네. 여건이 맞는 데에 대해서 그 말씀은 알겠는데 네. 이제 기존의 역세권에서 제척이 된 데를 다시 이제 역세권을 포함을 안 시키지 않고 네. 취약지구로 있는 용도만 상향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또 향후 지금 여기는 취약지구로 그 지금 역세권은 이제 역세권 개발이 되면 네. 지금 뭐 주택택지지구처럼 어떤 아파트나 어떤 계획성 있게 그 지구가 개발이 될 텐데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취약지구로 그냥 이 형태의 그냥 현황 그대로 잠정시킬 거예요? 네, 그렇게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 별도로다가 뭐 추후에 계획은 없는 거고요. 예. 저희가 자연 취약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이천시 전체에 255군데가 네. 지정이 돼. 그 집단 마을이 형성돼서 20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연치락적으로 다 지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저희가 또 뭐 역세권에 지금 포함이 됐다 제척이 돼서 다른 또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그냥 예. 치락적으로 용도를 그냥 상향만 해주시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떠가는 그 아는지 네. 아는지를 지금 들었다 호텔에서 좀 어떤 정비를 하려고 그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나요그 유원지 자체 미란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미란다 측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안흥지에 대한 거는 지금 이게 기재부 토지로 다 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그 시설이라든가 정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중복 지정을 해서 저희가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변공원으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수월해진다는. 협의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기재부라면?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안흥지를 먼저 이제 그 미란다에서 뭐 그 기본 안을 가져온 거는 뭐 좀 공간을 축소하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미란다 측에서 지시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이 안흥지 전체에 대한 계획을 다시 가지고 가야지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미란다 그 사유지 말고 기재부의 그 유원지 그 자리만이라도 이제 원형 복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좀 공간이 축소된다든지 어떤 뭐 그 지금의 그 현 상황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나중에 이용 계획이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추후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좀 국장님이 그걸 또 감안을 해주셔서 협의가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미란다에서 도로 제철은 아까 팀장님 보고 들었는데 도로법을 좀 더 이격시키는 거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유원지 주변이나 안흥지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확장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거는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안흥지 주변에 대해서도
유원지 조성 계획과 함께 교통에 대한 그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인지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지금 뭐 삼성국도 미안하다 따버린 뭐 앞에랑 뭐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 그 안양 산업지구에 지금 한 뭐 한 4천 세대 이상이 또 지금 입주를 할 예정이고 또 미란다도 또 마찬가지로 고층 이제 건물을 들어 쓰는데 지금 이대로 지금 현 상황의 도로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나중에 교통에 대한 그 혼잡은 뭐 뻔한 그 결과라고 얘기를 되어져서 최대한 좀 공익성을 위한 그 교통 그 상변경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님이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꼭 좀 뭐 이렇게 공익을 앞세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태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진 논천 그 신한협회에서 사업한 추진단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민감 위탁이라면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사업에 이제 총 사업비의 총액은 70억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하드웨어라고 이제 그 로컬포트 상생센터 짓는데 45억이 들어가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2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 25억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네. 현재 공개 모집을 한다면 네. 위탁 사업할 분을 공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혹시 여기에 필요한 또 인력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아마 이달부터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교육은 이제 별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같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저도 여기 위원들이 있는데 사실 사업, 세부적인 사업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워낙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이거 추진하려고 그러면 진짜 많은 그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거를 전문인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조직에 활용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운영이 될 때는 이게 이제 기업이 돼서 운영이 될 때는 별도로 또 이제 그 운영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질서라든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네. 네, 좀 걱정도 되지만 아무튼 잘 하시는 분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한력 사업 이제 추진단을 지금 모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요, 구체적인 게 없을수록 추상적인 게 많거든요.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한력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그 농촌 신한력이라는 게 이천시에서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그 이제 기존에 이제 먼저 했던 사업들이 있고 이제 이천시에서 받은 게 두 번째로 이렇게 신한력 사업을 해서 아니고 사업이나 처음으로 이렇게 받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의 신한력을 불어넣는다라는 내용이 기존에 이제 로컬푸드 또 학교 급식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활력 사업을 좀 만드는데 결국은 지금 세부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대로 그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안내한 공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거를 위해서 또 가공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아니,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막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연구 용역을 줘서 좀 발표를 좀 저희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네. 이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70억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잘못되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 자체가. 그러면 70억은
건물 짓는 것만큼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건물을 45억 들여서 짓지. 아니 그러니까 45억을 짓지만 그렇지만 그게 쓸모가 서로가 믹스가 돼야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뭐랄까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만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이 농촌하고 이거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 없겠어요? 난 있다라고 보고요. 해외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알지 이 주인이 잘 모르는데 용역을 줘서 하면 걔네가 하는 대로 다음에 돈만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가 스타디가 좀 되면서 인식이 되면서 이게 사업이 풀어나가는데 지금 그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트워킹 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전문인들의 좀 뭐랄까 계속적인 스타디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축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계획이 만들어진 거를 의회에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설명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설명하는 거 우리 계속 들어왔어요. 네. 근데 우리 자체도 그게 오케이 마인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업을 추진하긴 하는데 지금 새로운 거긴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그 계속해서 자료 추적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계속 해주세요. 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계속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예, 제가 이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시고 네. 같이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끼리만 아니어도 전문가가 계속 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이게 뭐 유통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자동화 시스템도 하려면 그 각기에 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건 돈이 좀 들어도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이 서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동요마을이 아니고 어디지? 그 동화마을인가? 그 뭐 첨단 시설로 해서 해놓은 데 있잖아요. 중리동 단월동에 동화마을 농업이라며? 네 농업에 대해서 아니 농업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낭비한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래동화 그런 것처럼 아주 아이디어는 싸박했어요. 그렇지만 이용자가 없고 이게 지금 천덕구리가 돼서 이거 회수도 못하고 그 미타벌려도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막대한 시민세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그것보다 또 규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대해서 그 분류하시는 지점은 이제 잘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좀 드리는 거로 이렇게 다 떨어지게 했어요. 다 떨어지게 예 네. 공유를 드리도록 하는 거로 네. 그리고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친환경 프로세스 사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의회들이 보고 드리고 중앙부서에 가서 몇 번에 걸쳐서 그 평가를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중앙부서에서 70억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최소한 이런 조직은 만들어라 그런 조직에 대한 지위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주어서 계획서도 만들고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하다 보면 인사이동도 자꾸 하니까 요거는 중앙지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문 지원 조직이 지금은 이제 그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게 더 좋겠다 민간인 중심으로 가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고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컨설턴트 또 우리가 하는 그 용역
그리고 우리 이천시의 방향 같이 모두어서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단을 그래서 이제 민간 위탁으로 주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열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순천에 가서 도시 재생한 데를 보고 오면 8년 동안 그 사람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과물이 나오는 거지 그냥 민간에다 위탁해서 이게 성과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서 자체가 전문가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죄송해요. 지금 현재 소장님 지금 농촌 순환역으로 사업 추진단이 현재 어느 정도 우리 이천 지역에서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거의 반 이제 전문인분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이러한 내용을 그동안에 의논하고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 내용을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기반은 잡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공개 이제 우리 이제 뭐지 우리 요번에 또 민간 위탁해갖고 우리 그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제가 볼 때 소장님 여기 내용이 다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게 음년동에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죠? 14개 음년동에 다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이거를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우리 의원들이 부탁을 많이 하셔서 진짜 음년동에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어떤 건가 그런 걸 한번 우리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확정적인 사업은 아니고 계획서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설명드리고 또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나갈 거라 네, 지금까지 연구 노력한 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같이 함께 한다면 정말 우리 이천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좀 그 소장 지시 좀 드릴게요. 지금 신한전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관련돼서 민간 위탁 공약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홀푸드 푸드플랜 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이 부천의 사례를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뭐 홀푸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강화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랑 우리 푸드플랜과 별도의 사업을 보세요? 아니면은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나요? 짧게 답변을 드리면, 네. 부천의 이제 학교급식 이제 중심으로 한 푸드플랜하고 이천시의 푸드플랜은 조금 이제 나뉘어집니다. 거기는 이제 생산이 없어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이제 그 식재료를 농산물을 이제 공급받아서 진행을 한다면 이천은 충분한 생산 이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은 생산하고 공급을 이제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푸드통합지원센터의 큰 틀을 보면 하나는 이제 급식지원센터가 되는 거고 하나는 로컬푸드센터가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 과정이 그 로컬 푸드플랜에 전제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진이 돼야지만 로컬푸드 예. 플랜까지 이어지는 예. 그런 플랜 큰 추진이 그러니까 그런 플랜에서 이어진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한 번에 할 수는 없었던 건데 만약에 그 로컬푸드 여기 그 건축 행위를 할 거죠. 네, 건축 행위 어디 저 거기 지금 푸드 통합 지원센터에 이게 지금 또 예 거기에 예 통합 예 로컬 백합 생산센터가 한 축이 돼서 하나의 건물을 통합.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스트 센터로 네. 이게 전제되고 그게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지금 여기죠? 여기 지금? 네. 거기에 지금 전제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금 제가 좀 조금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굳이 일단 네, 다시 한번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골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공에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63쪽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 1조 및 단체 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단체 3조 및 안제 4조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안제 5조 및 안제 6조의 지원 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제 8조 및 안제 9조의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이따 자세한 내용은 대회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민원인들이 와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폭언이나 폭행 건수가 몇 번이나 돼요? 민원사과 민원사과 예상입니다. 민원사과 대장님이 당기제지 수가 중에서 이제 참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로 민원실이나 복지나 교통 그리고 저희가 인허가 부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처리 할 때 요건이 안 맞거나 하면은 요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가입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지급 대상이 안 되거나 하면 민원인들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려도 한 20, 30분 동안 계속 해달라고 하시면서 아니 그거는 권유지나 예, 폭언하고 예. 폭행한 케이스가 몇 건이냐고. 아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그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합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폭언, 주로 이제 폭언하고 욕설 같은 게 많았는데 종합학과 같은 경우는 81건이 있고요. 주택가 같은 경우는 25건. 그리고 복지정책과 15건, 그리고 노인장애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 차량 관련해가지고 스피커 발급하다 보니 거기도 한 200건 정도 됐고요. 네, 사라지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사건으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그 스티커 발급이 되면 민원인들께서 안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라지고 같은 경우는 960건의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코로나 지원을 하다 보니 그 지원이 혹시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는 8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응년동 같은 경우는 주로 한 달에 한두 건씩 해가지고 하루에 한두 건 이제 해서 보통 응년동과는 좀 다른데 그래도 30건에서 100건 정도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폭언하는데 폭행도 있어요? 아 폭행까지는 지금 없었는데 그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저희 2010청에 몇 달 전에 그 손톱기를 가지고 오신 민원인이 계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목격까지 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수치는 단순 그 폭언 같은 거는 제외하고 그 담당자들이 뭐 10분, 20분 가량 그 계속 전화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계속 그 인신 공격이나 업무방해 한 뭐 그런 수치를 갖다가 저희가 대상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했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인, 저희 직원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데이터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특화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 특화 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특화 농산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특화 농산물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가면 희망의 표제장을 맡기는 정성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이렇게 수고하신 걸 이렇게 뵙고 참석해서 듣고 하니까는 열심히들 하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경험이 됐고, 저도 모감에 가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질을 맡고 있지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성문 대리기장으로 공주선거입니다. 사실 갑자기 느닷없이 등떠들어서 긴장 오게 됐는데요. 의원님들 계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이것도 상당한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상 의원님들 존경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욱더 공부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권익을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관 잘했고요. 앞으로도 2020년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